Victor. 안녕하세요, 빅터입니다. 자, 오늘은 매빅 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시간으로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구성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그 박스에 다 들어있고요.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지금 프로펠러 가드가 따로 있는데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가는 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이 그 프로펠러 가드는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기존에 그 맨 처음에 들어있는 그 종이 박스 거기다 지금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이 프로펠러 가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구입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속 안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도 그렇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이뻐요. 기존에 나왔던 어떤 DJI 가방보다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여기 뭐 들고 다니면 되고 지퍼로 해가지고 열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. 자, 구성품을 좀 꺼내 보면은 조정기 있고요. 그 다음에 드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 허브랑 그 다음 배터리가 이렇게 있겠죠. 있어요.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콤보에는 배터리가 지금 3개가 들어있어요. 3개가 들어있고 기존에 이제 그 매빅 뭐 프로나 뭐 이제 2 프로나 뭐 중 같은 애들은 그 배터리 자체에 그 배터리의 양을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여기 미니 속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표시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충전 허브에다가 연결하나 아니면 뭐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배터리 양을 알 수가 있고요. 배터리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. 전원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예, 이렇게 배터리 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터리를 뭐 아무거나 이렇게 뺐다가 다시 껴주면은 이렇게 예, 다시 이렇게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5핀 케이블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타입 C가 아니고 그 전에 사용하던 뭐 안드로이드 폰에 많이 사용하던 5핀 케이블이니까 여기로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옆에 USB 포트가 있어요. 예, USB 포트가 있는데 예, 여기 보이죠? 예, USB 포트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전원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조종기 같은 것도 충전이 가능하고 또는 뭐 다른 포터블 기기 같은 것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전원을 빼가지고 뭐 얘나 아니면 다른 포터블 기기 같은 걸 충전을 하면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배터리가 뭐 전량이 예를 들어서 뭐 25에서 30%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컷이 되고 뭐 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꽂아놓으면요 배터리가 그 빵이 될 때까지 그냥 다 이게 쓰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걸 사용해가지고 다른 기기들 충전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뭐 25에서 30% 이하로 내려가면은 리튬 뭐 이쪽 계열 배터리들은 안 좋으니까 예, 그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조종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매빅 그냥 매빅 1 프로나 아니면 매빅 2 줌이나 뭐 프로 같은 거랑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액정이 빠졌죠.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부분에 그 원래는 그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 옆쪽으로 연결을 못하는 경우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휴대용 기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.
조종기 이제 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예, 조종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네, 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돌려서 네,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, 자, 안테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여기 전파가 이렇게,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와이파이 모양처럼 이 끝에서 이렇게 전파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면에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이렇게 11자로 만들어주고, 만약에 드론이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, 옆으로 갈게요. 자, 드론이 이쪽 방향에 있다 그러면은, 이렇게 놔가지고, 이렇게 전파가 나가니까, 예,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드론이 내 머리에 위에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예, 있을 때는, 예, 여기 면에서 나가니까, 네, 그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.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매뉴얼 같은 게 보면 여기 지금 이 안테나 두 개의 각도가 뭐 이렇게 벌어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러면 그 안 좋다고 하니까 네, 이렇게 11자로 항상 놓고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렇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조금 멀리 갈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 드론 쪽을 좀 바라보고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예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예, 그 전원 버튼 있어요. 예, 전원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물리키인데 리턴 버튼, 네, 그 리턴 홈하는 키가 있어요. 이렇게 지금 뭐 군조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진, 그 다음에 이쪽에 영상, 예, 이렇게 지금 키가 이루어져 있고, 이쪽에 카메라 틸트 다운, 예, 올리고 네, 내리고 하는 그 버튼까지 있습니다. 예, 뒤에 그 매빅 프로에 있는 그 C1, C2 버튼, 커스텀 버튼이라든지 뭐 5D 버튼 같은 거는 이제 없고요. 그리고 전원은 그 배터리의 양 같은 경우는 예, 이걸 누르시면 여기 전원 버튼 누르시면 되게 되어 있고요. 네, 그리고 충전은 옆에 요거를 이렇게 빼시면 예,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, 충전이 가능한데 여기도 그냥 타입C가 아니고 기존에 그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사용하던 5핀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아요. 작고 굉장히 그 가볍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.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접었을 때 프로펠러가 기존에 그 매빅 뭐 프로나 뭐 2 같은 그런 애들은 이렇게 원터치 프로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정하고 빼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요 프로 같은 경우는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선지 나사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에요. 예, 나사로 예,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예, 그런데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프로필 너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구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러다 보면은 좀 프로펠러가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여기 사실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고무 밴드 같은 걸로도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쓰긴 하는데 네,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. 다리는 기존의 매빅 시리즈랑 똑같아요. 그래서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젖히고 뒤쪽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리가 다 펴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그 뒤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할 수 있는 역시나 또 5핀 예, 5핀이 있고요. 5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위에 저기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. 예, 포트가 있고요. 예. 자,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요.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는
기존의 것들을 사용을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읽고 쓰는 속도가 조금 좋아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뭐 요즘 영상 크기가 커져가지고 뭐 2.7K, 4K 이렇게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속도가 좀 느린 그런 SD카드 같은 경우는 버벅거리거나 또는 뭐 비행하다가 영상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띄울 건데 여기 동그라미 클래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사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고 요즘에 SD카드 값이 가격이 싸요. 예, 클래스 10인데 64기가 해도 한 2만원 안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가려가지고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존의 매빅 시리즈랑 보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나온 그런 제품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센서가 없어요. 예. 네, 밑에 뭐 비전 포지션이 여기는 있지만 뭐 위에도 당연히 없어요. 네, 충돌 감지 센서가 없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눈 있잖아요. 요 눈이 기존에는 여기도 센서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 뭐 베빅 같은 시리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카본 스티커예요. 네, 카본 스티커니까 그냥 뭐 눈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짐벌 덮개가 있는데 이 짐벌 덮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,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탈착을 하면 돼요. 예, 낄 때도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, 여기 좀 걸어가지고요. 예, 위에 걸어가지고 예, 이렇게 예, 탈착을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배터리 안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누르면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되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비전 포지셔닝 센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존에는 뭐 위쪽으로 장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장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를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열면 쉽게 열려요.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렇게 하나 빼서 위쪽에 지금 단자가 있으니까 단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예, 그 다음에 닫아주면 돼요. 예, 이렇게 하시면 예, 장착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, 이렇게 지금 다 찼죠? 예,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매빅 미니 프로펠러 가드를 끼는 방법은요,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좀 어려워요. 자, 왼쪽 편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, 예, 여기 같은 경우는 원이고요. 위쪽 같은 경우는 원에 이쪽 부분이 네모난 게 부분이 더 뚫려 있어요. 그쵸? 그래서 이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매빅의 그 뒤쪽이고요. 여기 그 좀 네모 더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앞쪽이에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프로펠러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.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다리 이 다리 부분을 요쪽에 그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여기다 껴줍니다. 이렇게 예.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.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딸깍.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예, 딸깍 해주면 되고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빅의 앞쪽에 요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동그라미, 이쪽은 좀 동그라미에 여기 지금 네모 부분이 더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예.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그 부분을 딸깍 네 이렇게 딸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
shine.